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리본 형태의 꺾임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고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리본이 왼쪽에서 하단 쪽으로 이렇게 한번 꺾여서 내려오는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90도로 꺾여서 아래에서 다시 양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갈라져서 다시 합쳐지고 또다시 원 형태로 갈라져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고 이미지를 일단 창고에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툴은 GMAX 1.2 버전이고요. 자, 모델링은 메시로부터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메시 툴을 사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 지금 이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쪽에 있는 리본 폭이 약간 좁은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좁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아래쪽은 약간 넓은 편이죠. 그래서 약간 넓은 플랜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짧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세그먼트는 뭐 현재 있는 그대로 하면 될것 같고요. 꺾이는 부분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표현할게요. 아래쪽에는 쓸데없는 세그먼트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엣지를 잡고 플랜을 한장더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 기본 도형을 일단 에디터블 메쉬로 전환할게요. 그리고 엣지 모드로 전환해서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 에디터블 메쉬로 전환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90도로 꺾이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높이를 표현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플랜을 잡고 약간 높이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생겼겠죠. 자, 카메라는 임시로 없애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단 이 플랜이 이 하단 플랜과 합쳐지는 형태로 꼬이면서 좌측으로 틀어 들어가야겠죠. 이 표현이 조금 힘들 텐데요. 일단 유저 뷰로 뷰를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일단 입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재질도 임시로 하나 넣어줄게요. 스탠다드 투사이드를 체크해서 뒷면도 렌더링이 될수 있도록 화면상에 볼수 있도록 하고요. 유저분 엣지 페이스도 보이게 하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짧은 쪽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네요. 짧은 쪽이 앞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길게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유저부로 가서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여기서 꼬여서 이쪽으로 결합한 형태가 되겠죠. 자, 색깔은 까만색으로 통일을 해주고요.
두 개체가 하나로 어태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를 해주고요. 지금 에디터블 메시 상태에서 엣지를 잡고 탑 뷰로 볼까요? 플랜을 면을 하나 추가를 해줬죠. 돌아들어야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트위스트가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Z축으로 엣지를 잠깐씩 틀어주면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만나는 지점에 이쪽 긴 플랜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 앞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이 서로 맞으려면 면이 뒤집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노말을 살짝 뒤집어서 뒷면이 앞면이 뒷면이 될수 있도록 바꾸고 다시 에디터블 스택을 합쳐주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면을 하나 뽑고 또 틀어야겠죠. Z쪽으로. 지금 면에서 봐야겠네요. 한번더 뽑고요. Z축으로 돌려주고요. X축으로 또좀 돌려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쪽 면과 이제 같은 방향이 되겠죠. 노말 방향이. 또 한번 완전히 면을 뽑아주고요. 기본적인 방향이 잡혔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앞쪽에서 봤을 때, 꼬여 들어가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맞죠. 잠시 옆으로 빼서. 겹쳐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한번 떼서 한번 보죠.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지금 이, 지금 새로 빠져나온 그 플랜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갔죠. 지금 뒤쪽에 있는 면은 이 선에 있는데, 그래서 약간 당겨줄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씩 간격을.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밴드로는 그 시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만들기가.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90도로 꺾였을 뿐 아니라 지금 곡선을 이루면서 90도로 반 바퀴 꺾이면서 들어갔죠. 그래서 형태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있도록. 완전히 아직 화면이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쪽까지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한번 해주도록 하죠. 연결됐죠. 유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옆모습을 보면 지금 약간 볼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꺾이면서 돌아 들어갔지만 볼륨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을 약간 표현을 해주면서 곡선으로 알겠죠? 여기에 매치 스무스를 한번 정해 보면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사진에서는 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진행해 가던 리본 끝자락이 꺾여 들어갈 때 일찍 저측으로 꺾여 들어가는 위치를
면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막 후반부에 이렇게 좌측으로 꺾여 들어가서 전면이 그러니까 흰색 지금 화면에서 보면 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훨씬 많이 보이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잡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해야 될 게, 자, 이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아래쪽 이원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아까 빼놨던 부분에서 메쉬 스무스를 일단 적용하기 전에, 여기서 빼야겠네요. 자, 엣지가 나오도록 해서 이쪽에서 빼고요. 이쪽으로 또 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버텍스 모드를 바꿔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링 형태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어느 정도 이제 다듬어 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뽑아서 일로 연결해 주죠.
실체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메시스무스를 쭉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단계 정도 적용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유저뷰를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볼륨감을 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플랜을 이용해서 90도 꺾인 리본 형태의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